잠깐 민이 형. 어? 형, 그 연성이가 형한테 악수하러 갔을 때 형 악수 받아줬나? 나 악수하러 왔을 때? 어. 나한테 악수하러 안 왔어. 아니야, 악수하러 나한테 갔어. 나한테 악수하러 안 왔어. 악수는 사실 여러분 그 진짜 게임 질 때 제일 허무한 게 진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지는 거였는데 그때 내가 12 앞마당을 했는데 4드론인가 5드론을 당했었지? 이게 되게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진짜로 굴욕적으로 지는 거예요. 맞아, 기분 나빠했어. 기분이 좀 굉장히 나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태민이가 용호 부를 때 팀 내에서 조용 5드론이라고 불렀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의도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악수하러 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조용호 선수가 악수러시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알고는 있었는데 때마침 내가 마우스 선을 뽑고 있었어. 때마침 마우스 선을 뽑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이제 이거에 이제 못 본 척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예, 살짝 의도는 살짝 있었다는 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악수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아니 그 뭐, 애매하지. 어, 진 선수한테는 아 나는 내가 최연성이 만약에 나한테 악수하러 왔었으면 내가 했을 거라나? 최연성이 만약에 나는 형이, 이기고 나한테 그래? 왔으면 형이 용우경한테 졌어. 내가? 어. 근데 용우경이 나한테 악수. 형이 그 결승전 그 야구장에서 용우경한테 졌어. 어. 갑자기 부스를 열고 막 뛰어와가지고 형한테 악수를 하면서 달려와. 그 새끼 악수 나가. 아구창에서 날아가서 막고 병원 갔겠지. 아구창으로 날아가. 네, 악수 못합니다. 진짜 내가도 그 상황에 악수할 사람 없어요. 네. 아니 그 결승에서 그거 찾아왔어. 바로 아구창이지 이거는. 안 돼, 진짜 안 돼. 그런데 인정? 이거 레알이 와닿잖아. 피부. 결승에서는 야 그 아구창이지 그거는. 그 악수 못하지.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 이게 좀 진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쉽게 지면. 아 근데 요한이 형은 왜 그 최현상한테 나한테 악수를 하라고 왜 시켜 그런 걸? 그게 뭐냐면 요한이 형이 나랑 연습할 때 맨날 하는 멘트가 있어. 형이랑 경기 있을 때. 뭐? 강민 스타일로 해라. 내 스타일이 뭔데? 강민 스타일. 그래서 내가 약간 변칙적인 막 이상한 빌드도 많이 써주고 그랬어. 요한이 형이랑 연습할 때. 어, 아, 그럼 도움 많이 됐겠네. 그러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략 막 쓰면서 요한이 형이 이제 지는 거 싫어하잖아 좀. 어, 그치. 아니 누가 이런 걸 해라고 말하면 나는 미니 형이니까 이런 거 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연습해줬거든. 특이한 거 많이 했었지. 요한이 형이 미니 형한테 지면은 빡쳐했어. 그런 게 있었어 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느 순간부터는 요한이 형이 좀 밀린다고 생각을 했나봐. 그 미니 형한테. 그러니까 이제 연성이한테 시켰지. 이기면 악수하라고. 악수하고라고.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나를 빡치게 하라 그런 의미네.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내면에는 그게 있었지. KT와 SK의 라이벌 관계가 있었던 거지. 그게 분명 항상 이렇게 내면에 항상 깔려 있었어 사실. 계속 서로 뭐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일단 어 그 코칭 스태프에서 너무 압박을 많이 주니까 선수들한테. 이게 괜히 그 팀 성적이 괜찮아도 시즌 중에 괜찮아도 KT한테 지면은 되게 안 좋았어. 아 근데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긴 했어. 근데 정규 시즌 때는 KT한테 많이 졌었거든 우리가. 우리가 SK가. 큰 무대에서 많이 졌었잖아. 중요한. 그치. 어. 그래가지고 전체. 그래서 그때 분위기 되게 안 좋았어 지고 오면은. 일단 바로 생기는 게 뭐냐면 외출 외박 금지 이거부터 일단. 아. 맞네. 바뀌고 시작해. 아, 기억력 엄청 좋다.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외출 외박 금지가. 하, 나 그건 좀 이해 안 돼. 그게 진짜 뭐 이기면은 야 외출하고 외박하고 뭐 지면은 야 더 연습해서 이기자. 근데 그게 또 막 졌는데 와서 막 그러면 연습이 안 되잖아. 결승선 10개 나 있다. 야, 우리는 사실 뭐 잘 보고 갈게요 강민 동생. 뭐 빠따 때리고 뭐 그러기 힘들었으니까. 이거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때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보통 이제 쉬는 날이고 월요일에 복귀란 말이야? 아침 한 10시까지인가? 그러면은 근데 프로리그가 이제 토요일에 뭐 경기 있으면 뭐 한 2시에 시작해서 뭐 5시에 끝나잖아. 그러면은 그 이기면은 바로 그 경기장에서 바로 외출하는 거야 그냥 현장에서. 아
어. 근데 경기 지잖아? 어. 그러면 이제 눈치 게임 시작돼. 일단 숙소를 복귀한 다음에 이제 누군가 총대를 메고 먼저 나가야 돼. 근데 요한형이 나가면 다 나갈 수 있는 거고 안 나가면 그치 요한형 나가면은 바로 나가. 그러니까 그 요한형한테 달리고 있는 거네 사실. 그래서 요한형한테 막 물어보는데 형 언제 나가냐고. 약속 없냐고. 언제 나가냐고. 물어보고. 그 요한형이 제일 중요한 거네 오히려 감독. 그치 코스가. 그 유한형이 그래도 이제 워낙 그게 입지가 컸으니까 그런 도움이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약간 이득 보는 게 우리 막 그런 것도 있었지 유한형이 먼저 연봉 협상하고 오면은 유한형이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지 아 그치 그런 거 있었지 항상 최고의 조건으로 했었으니까 어쩔 수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로 유한형이 이제 주말에 연습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은 그 요한 형이 상대하는 그 종족 애들은 다 못 나가지.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연습해야 되니까. 이제, 대기 타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래도 이제 좀 윗사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일군 좀 그래도 잘했던 애들은 그런 거 이제 나가서 밖에서 연습 도와주겠다 PC방에서. 막 그렇게 약속하고 나가고. 이제 좀 아래에 있던 애들은 이제 못 나가고 대기 타는 거지. 근데 그 요한 너 그 태민이랑 요한 형이랑 약간 좀 스타일 비슷할 것 같아 연습할 때. 그 약간 그 뭐 너가는 야 이거 빌드 왜 이런 좀 비슷하지. 그래서 네가 조금 연습해 줄 때 조금 피곤하지 않았을까? 요한 형은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지. 아 그래? 자기가 이상하게 하니까. 자기가 아, 내가 하는데 태민이는 있잖아. 요한 형이랑 나랑은 연습 잘 안 했어. 아 왜? 팀에서. 아 얘 태민이 얘기했잖아. 아니야 태민이는 이런 마인드야. 이런 걸 누가 써? 그러니까 밖에 만나는 선수 누가 써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아니, 딱 내 기억에는 보통 한 세 판 정도. 정말 연습할 사람 없을 때 딱 맵마다 한 판씩 해서 세 판 정도 했던 기억이 나. 전략 통하는 안 통하는 한 세 판 정도 이렇게 해보고. 맞아. 견적용 연습 견적 맞아. 견적만 보고. 근데 이게 좀. 그때 근데 팀원들이 스타일이 좀 특이하긴 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연성 형이 파베트랍 했다고. 요한 형이 그러니까, 쪼바 사건 있고. 그래 태민이가 이제 보통 막 말도 안 되는 뭐 빌드 이런 거 연습 때 하면은 자기의 정석적인 개념을 이제 알려주려고 훈계를 하잖아. 근데 보통 요한 형이나 나랑 할 때는 포기했었던 것 같아. 그냥 그 노코멘트. 아 근데 태민이 네가 근데 형들이라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 예전에 지호 했을 때 재훈 형이나 인규 형이나 뭐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타입이잖아. 아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SK 가서 유독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지 네가 임유한 최원성한테는. 근데 재훈 형이나 뭐 인규 형은 모르겠는데 재훈 형은 어쨌든 스타일이 재훈 형이 진짜 연습하기 되게 좋은 스타일이지. 왜? 정석이고 완전 정석이고 그치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빌드를 좀 약간 써줬어 지훈은 약간 그런 게 되게 있었고 지훈은 그리고 일부러 약간 규남이 형이 그렇게 약간 분위기를 만들었었잖아 연습 도와주면서 막 리플 뭐 VOD 보고서는 좀 해달라 빌드 써달라 막 이렇게 거의 했었던 거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SK에서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다들 너무 짱짱한 선수들이니까 그걸 말하기가 되게 애매했어 사실 형도 솔직히 형이 뭐 저기 KT에서 정석이 형한테 야 너 센터 게이트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 많이 얘기했지 우리는 얘기하면서 했어 우리는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제 각자 이제 뭐 약간의 이제 네? 그 자존심이 세니까 트러블이 있어서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버릇이 어디 안 갔네 아 약간 기류가 안 좋을 때는 얘기를 못 하고 얘기하면서 하기는 했지 SK는 그게 좀 힘들었어 우리 뭐 정석이나 진호나 그런 얘기 하면서 하기는 했었어. 근데 SK 자체가 1군이 1군끼리 연습을 거의 안 했어. 아, 맞아, 맞아. 아, 자존심 때문에. 하면은 그런 것도 있고. 다 막 일정 있고 하니까. 바빴어. 다들 뭐 리그를 항상 다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맞아. 야, 그 얘 말 들어보면 SK도 진짜 단합은 전혀 안 됐던 것 같은데 프로리그는 참 우승을 많이 했어. 그치? SK가 진짜 제대로 딱 그런 데지 완전 그냥 비즈니스적인 그런 느낌?
맞아 맞아. 개인주의가 SK랑 가장 비교되는 좀 팀 중에 하나가 삼성 같은데 여기는 진짜 막 끈끈한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중요시 하는 팀이었는데 SK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SK라는 스폰 자체가 하는 뭔가 그런 느낌들이 다 그랬어. 모든 걸 좀 약간 그렇게 능력으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연봉 협상도 다 똑같이 막 그렇게 되게 비즈니스적인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팀원들도 막 이렇게 많이 막 원래 오리온 멤버에서 많이 바뀌면서 막 이렇게 섞이기도 했고 많이 바뀌었지. 처음에 오리온으로 출발한 멤버가 6명이었는데 1년 지나고 3명 다른 팀 가고 3명 낳고 지오에서 이제 태민이랑 상욱이 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뭐 태경이도 오고 뭐 성준이도 오고 그 뭐 누구지? 정영철 오고 박성길도 왔었지. 엄청 많이 왔지.